진짜 급이다. 아, 미쳤어요? 안녕. 하이. 하이. 제가 켰습니다. V에. 진짜 갑자기. 갑자기 켰어. 잠깐 짧게, 우리. 왜냐면 신비가 저한테 관심을 안 줘서 켜버렸어요 그냥. 어 진짜 유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아 너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신비가 저한테 관심을 안 줘요. 멤버를 안 좋아하나 봐요. 아 유니 오늘 이상해요. 갑자기 저 TV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랬지? 신비야 너는 왜 이렇게 멤버들한테 애정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언니 멤버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 어 엄마! 아! 애정 좀 주라. 정 주나요? 뭐야? 저 18일 날 팬미팅 못 가요. 헐 아쉽다. 응? 진짜 재밌을 텐데. 재밌을 텐데. 진짜 역대급일 텐데. 얘가 이래요 얘가. 진짜 아쉽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보면 돼요. 아 진짜 짬뽕 먹고 싶어. 안 된다. 진짬뽕. 사실 배 많이 안 고픈데 먹고 싶어. 요새 소원 언니가 원푸드를 해요. 진짬뽕 다이어트라고. 아 먹고 싶어. 우리 끓이는 걸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아 진짬뽕 너무 먹고 싶다. 신비를 괴롭히지 마. 봤죠? 신비를 괴롭히지 잠깐만, 마. 잠깐만. 신비를 괴롭히지 마. 여기 있어. 잠만. 소원만 사랑. 그래 소원만 거야. 소원만 사랑할 거야라는 사람이 어 왜 신비 괴롭히지 않아 그래. 소원만 사랑할 거라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다 맞다. 어 참새라면 없네. 열라면. 소원도 괴롭히지 말래. 지금 이 퍽퍽퍽퍽 소리가 들리셨었나요? 이거 소원이가 저 치는 소리예요. 전 쇼파를 치고 있답니다. 은하 괴롭히러 가래. 은하야! 언니! 저기요! 쟤 없는 척한다. 은하야! 말도 안 돼. 언니! 저희 집 방음이 이렇게 잘 돼요. 방음이 이렇게나 잘 된답니다. 은하야! 일로 와봐. 응? 이리 와봐. 여기 떡볶이 있어. 언니 왜 갑자기 얼굴이 없어졌어? 어, 진짜 너 언제 세수했어? 건조해 나 지금. 너 로션 안 발라? 아니 발르려 했는데 일단 귀찮아서 립밤만 발랐구나. 이거 바르면 인사해. 됐지. 안녕하세요 버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켜줄게. 아우 아우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너는 멤버 좋아해? 네? 멤버를 좋아하니? 멤버도 좋긴 한데. 언니 내가 봤을 때 이 언니가 제일 애정이 없는 거야. 멤버도 내가 말했죠. 좋긴 한데. 내가 말했잖아. 어디가 더 좋아? 두둥 나주야. 진짜 진짜 진짜요? 둥. 와, 난 진짜 아닌데. 난 똑같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이 좋아. 아! 근데 우리 주민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언니 주민신고 우리가 했으면 했지. 맞아.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보복하시는 거지 뭐. 보복이라고? 1300 그 1300원어치에 그게 있어. 뭐라 그러지? 그 내가 샀거든? 뭐 샀는데? 1300원어치 아, 불량식품 먹고 싶다. 불량식품 그거 100원이었잖아 사. 맞아. 그래가지고 요새 근데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그 동글동글한 거 뭐지? 깨돌이인가? 깨돌이? 요새 막 그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 요새 조금 나 그거 어렸을 때 좋아했다. 스탬프 알아요 다들? 스탬프? 스탬프 아 그거 맛있게 샀다. 도장? 도장? 어 도장 이렇게 혀에 딱 해가지고 어디 찍을 때 생각하면 들어. 어 진짜 들어와. 이렇게 해서 도장 다시 찍고 이렇게 다시 하고 가서 들어오 들어오 그것도 맛있고 나 테이프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테이프도 맛있고 그 짜먹는 껌 대박. 맞아 짜먹는 껌. 짜먹는 껌이 뭐야? 헐 세대 차이.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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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척 아는 척 뭐야 어디 나가 지금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다들? 아, 그거 다들 아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뭐야 지금. 뭐 제가 지금 다들 아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뭐 다들 그 문구점에서 쥐포 구워먹는 거 알아요? 쫀득이? 아니 쥐포 문구점에서 구워줘? 쥐포 슈퍼에서도 팔아. 아 맞아 맞아 근데 구워줬어. 어, 구워줬어. 어 구워줬어. 맞아. 에? 쥐포 구워줬었어요 문구점에서. 어? 어, 대박 언니 어렸을 때 안 구워줬었나? 아 이게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긴 하다. 우리 문구점에서 만두도 팔았었어요. 아 진짜? 아, 만두는 매점에서 팔지. 매점에서 말고 매점 말고 문구점이요. 그거 뭔지 알지?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착하니. 착하니 뭔지 착하니 알죠? 착하니는 알죠. 너 착하니? 타지마. 너 착해? 착하니. 착하면 그만 좀 해. 착하니랑 아폴로. 아폴로랑. 아폴로랑. 뭐가 또 있지? 그거 아미노쿨. 아미노쿨 맞나? 그 몰라? 아, 아 파란색깔? 알아. 아미노쿨 이렇게 얼려가지고 먹는. 언니. 그것도 있었어. 대롱대롱. 대롱대롱. 대롱대롱? 그거는 마트에서 팔았잖아요. 아니야. 지금 문구점에서 파는 거 얘기해. 나 문구점에서 팔았어. 대롱대롱. 이 동그랗게 파인애플 맛인가 뭐여서 앞에 뚜껑이 떡 따가지고. 어, 그게 대롱대롱이야? 응, 그게 대롱대롱. 아, 진짜? 메론 맛. 그 문구점엔 그런 거 있잖아. 비타 200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아미노쿨 그 비싸가지고. 요새 문구점엔 못 팔아. 맥주 사탕. 맞아, 맥주 사탕. 맞아. 그 걸레 사탕인가? 페인트 사탕이다. 페인트 사탕. 페인트 사탕. 걸레 사탕 너무 더러워. 내 혀가 걸레짝이 될 것만 같다. 너 리본 어때? 탔어? 귀여워. 아니야. 이거 이번에 빨았어. 누가? 내가 진짜 못 씌워. 이번에 빨았어. 그거 입으라고 사준 거 아니잖아. 나 그때 입었잖아. 그거 너 다 빨아서 없어서 입은 거라며. 아니야 나 저기 또 입으려고 빼놨잖아. 뭔 소리야. 내가 올렸다 내 옷 빼고. 언젠가 꼭 입는 걸로. 언젠가? 언제? 언젠가는 뭔 노래야? 뭔 노래예요? 아이씨 야 네? 내 립밤 발랐는데 뽀뽀해줄게. 안 돼! 안 돼! 너! 이놈의 자식! 안 돼! 어. 너 뭐해? 아프다. 겁내지 마요. 아프다. 아, 언니 때문에 조치 들어왔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말하면 눈물이 날 하면 전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원 꺼버리기 전에. 아 언니 지금 언니 세수 안 했다고 지금 참나? 그치만 세수 안 했지만 오늘 약간 너무 대충 끄적끄적 거려서 지금 좀 이상하기 때문에 데크 안 돼요. 데크 진짬뽕 먹고 싶어. 아 언니 그거 다 먹었어요 언니? 돼. 있어. 나도 먹으면 배부를까 봐.
네가 사와 네 돈으로. 그럼 언니는 정 없어. 언니는 그럼 제가 사. 언니 타이밍인데 대체 언제 언제 채워놓으실 생각이죠? 알았어. 지금 이렇게까지 냉장고가 비어 있었던 적이 없어. 그치만 너네 흥미 있어? 아니야 그거 하나 정도밖에 없어. 그거는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지금 은하 네. 저기로 가서 진짬뽕을 한번 끓여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너 지금 버디 아직 안 꺼는데. 너 동력 착취를 당하는 것보다는 방에 적혀있는 게 더 낫겠어요. 괜찮은 고추장은 맛있다니까요. 아니 괜찮다고. 아 진짜 이 자식들. 아, 대박 왜 못 먹어 맵찔인가 보다. 맵찔이는 알았어. 여러분 언니가 괴롭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못 먹지? 맞아. 아! 언니! 아! 들고 있어봐. 아. 지금 소원 언니가 은하 언니 괴롭히는 중. 과연? 오늘은 내가 이기고 있다. 저기 뭐야? 저희 집은 원래 이상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뒤에 소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과연? 스펀지밥 재밌더라고요. 이거 와 니네 근데 커플이었어? 응. 말했잖아요 커플이야? 그때 말했잖아요. 커플이라고 안 했잖아. 그때 말했어. 응. 와 근데 나만 딱 빼놓고 되게 커플을 이렇게 그럼 갈래요? 뭐 있어. 할래요? 아니요. 할래요? 됐어 별로 안 지금 예뻐. 다시 갈 건데 언니. 이거 지금 이렇게 먼지 때같이 돼서 그렇지 괜찮다니까요. 오늘 모찌 엄씨께서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제 안녕하자. 나 진짬뽕 먹으러 갈 거니까. 와. 와. 이렇게 진짬뽕. 진짜. 저 내일 고등학교 들어간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신비야 옷이 왜 이렇게 해졌어? 여러분 신비 옷이 지금 완전 해져 있어요. 언니 여기도 다 해졌어. 신비야 이게 뭐야? 너 이 옷 맨날 떡볶이 국물 튀기는 옷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궁금할까? 우리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만 들리면 궁금증 유발. 아 진짜. 아 닭도뽕. 아 진짬뽕. 아 진짬뽕. 여러분 원래 저희 집이 이래요. 아 진짬뽕. 아 언니 뭐야? 어디 가요? 언니 버섯이나 좀 구워봐요. 어? 버섯 있어? 버섯 있어? 어 나 지금 순환이 안 됐네. 순환은 뭐예요? 버디보다 진짬뽕이 좋으니에요. 버섯 구워줘? 언니 버디보다 진짬뽕이 좋으니에요. 야 버섯 구워주냐고. 뭐? 구워주면 먹고요. 언니 버디보다 진짬뽕이 좋니에요. 둘이 삐까해. 둘이 삐까한대요. 대박. 버디! 버디도 이제 그만 마음이 뜰 때가 대박. 됐어요. 버디 그만큼 좋다는 그만큼 거 좋대. 그만큼 좋아하니까 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세요. 들어간대요. 조심히 우와. 들어가세요. 거짓말. 아 아니구나. 야 버섯 진짜 먹을 거야? 1월이구나. 너 먹니? 버섯 좋은데 먹어? 버섯 좋아해요. 그래. 어 고마워라 아~ 소중해 아~ 보다파리 소중해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언니들이 여러분 저를 자꾸 뭐라고 하네요. 저는 설거지 진짜 제깍제깍 잘하는데 너잖아. 아 진짜 너잖아. 어제 꽃 어제 그 소고기 아... 구워서 불타는 고추짜장이랑 같이 먹었어요. 헐 언니 예쁜 옷 입고 있는다. 예쁜 옷 입고 있지. 이거 더 예쁠 수 있어. 네 강아지 형이 나 이러면 예쁘던데. 은하 언니 괴롭히지 마요. 맞아요. 그래 신비야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너 왜 이렇게 언니를 괴롭히는 거니? 아! 정은비 몰이 가재.
어디 가서 도망가는데요? 자. 기다려봐, 숨겨. 여러분, 남은 사람은 저뿐이에요. 다들 버디를 버리고 갔어요. 은하 언니도, 소은 언니도. 역시 버디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인가 봐요. 헐, 에어드레서. 신기하네. 아, 뭐야, 다 어디 갔어? 다른 멤버 뭐해요? 몰라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왜? 응? 신비야, 너도 가도 돼. 전화번호가 없대. 번호 알려달래. 응? 번호 알려달래. 010!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짜파게티 V앱을 못했으니까 진짬뽕 V앱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얘를 신비야! 신비야! 이리 와봐. 아우, 아파. 왜? 이거 좀 잡아봐. 잡아봐. 어이없어. 잘못 비치면 큰일 나요. 나 비치면 안 돼요. 지금 머리가 너무 유명하단 말이야. 잘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언니. 나, 내가 그걸 여기다가 놨지? 야, 나 지금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제가 연결이 불안정하다 했는데 왜 이러는 게? 괜찮아. 화장품 인서트 물에 빠진 저희가 휴게소에서 산 아주 큰 대왕 젓가락이랍니다. 아주 먹고 싶죠? 활용 전문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지? 참 뜨겁겠지?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맛깔스러워 보이니? 아직이요. 맛깔스러워 보일 때까지. 저희 숙소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많을걸? 유통기한 지난 라면들도 있고요. 저거 버려요. 내가 버리려고 빼놨는데 왜 누가 다시 줬다 넣어놨어? 뭐 몰라.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내가 버리려고 빼놨는데 저 유통기한 다 지났단 말이야. 그거랑 여기 김도 있고요. 이것은 영어의 제가 샀습니다. 불타는 고추장. 아주 많고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준? 어머니가 주신 김치. 김치도 있고요.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쓰레기. 그리고 이거는 손 언니가 집에서 먹는 그 라떼. 라떼. 이것도.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거는 그때 선배님들이 저희에게 주신 에어프라이어. 한 번도 쓰지 않았죠.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한 입 할래? 뭐야, 왜 안 열려? 거를 밀면 돼. 그러니까 힘이 없어, 안 열려. 이렇게 여는 거랍니다. 다소 과격하지만 아주 좋아요. 이것은 저희의 정수기랍니다. 이것은 저희의 네. 이것은 저의 컵이랍니다. 저의 컵이에요. 여기까지. 라면으로 돌아오세요.
아주 맛깔스럽죠? 라면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물의 양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네일입니다. 초록색이죠. 이렇게 하면 보라색이죠. 이렇게 하면 초록색. 이렇게 하면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건. 너 한 입 먹고 싶어? 아니요. 왜 안 먹고 싶지? 바로 혼자 먹었기 때문이지.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의 냉장고입니다. 여기는 여자친구 멤버들이 있죠. 근데 어머나 신비가 어디 갔을까요? 신비요.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가 가져갔기 때문이죠. 여기는 우리 집은 그게 없지. 그게 없지. 그 필요 없지. 뭐지? 냄비 받침대. 그치? 좀 사자. 그리고 미리 아니 언니한테 좀 저희 집은 걸. 냄비 받침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지금? 냄비 받침.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냄비 받침대. 그거 말할 걸. 미니님한테. 말할 걸. 자. 말할 걸. 접시에 담기 귀찮음으로 이렇게 현실적이죠? 대충 삽니다. 드세요. 나 혼자? 네. 우리가 나름 산 숟가락 숟가락들. 얘 뚜껑도 안 닫는 게? 응? 자,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입. 나 젓가락 왜 이걸로 먹는 거야? 젓가락 바꿔야겠는걸? 언니 예쁘다.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누가 내 네일 목 캔디 같대.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몰라. 여러분 잠시만요. 아 뭐야 이거 열받아. 무슨 음식 못쓰겠어. 신비가 여기 물이 흥건 여기다 핸드폰을 내려놨어. 아 뭐야. 제가 한번 와 무슨 물이야? 몰라. 쓰레기 물인 거 같아. 아니야. 그냥 물일 거야. 언니. 아 이거 말고 내 핸드폰 냄새를 맡아봐. 와 왜? 근데 너무 맛있다. 핸드폰에다 향수 뿌려야겠는걸? 너무 맛있는걸? 그래? 방금 꼬르륵 소리 너야? 아니야. 배고파? 먹을래? 나 먹었다. 괜찮아 이제. 이건 에피타이저야, 이 라면은. 됐어? 아니요. 형 냄새 맡다, 냄새 맡지 마.
냄새를 어떻게 안 맡아요? 쓰레기 냄새 나는데. 야, 나와봐. 아, 이제 말해. 나 지금 먹게. 여러분, 제가 좀 바빠요. 무슨 물인 거지, 그거? 쓰레기 물. 아니야. 쓰레기가 아니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저기다 뭘. 뭐해, 그거 왜 입으로 가져가, 근데? 안 빠져. 빠졌다. 그만 맡아! 냄새 민감해요. 여러분, 이거 ASMR이에요. 어, 김치 국물 아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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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내가 저기서 갖고 와가지고. 맞아, 김치 국물이라기엔 너무 하얗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언니 기름 넣었니에요. 맞잖아. 맨날 까먹어가지고. 무슨 냄새 나니? 썩은 우유 아닌데? 이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완전 투명한 물색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썩은 우유 냄새가 나니? 응? 아니야?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났어. 나 소리 잘하지? 응. 부정물. 진짬뽕 맛있어요, 여러분. 언니 왼손잡이네요. 우리 다 오른손잡이 아닌가? 우리 멤버들 다 오른손잡이인데? 아, 맛있어. 아씨. 다 먹었다. 진짬뽕 양이 너무 적어. 맞아. 두 개는 끓여야 한다는 점. 그래서 원래 여기다 죽까지 해야 되는데 난 이따 밥 먹을 거야. 계획적이다. 이거 약간 냄새나. 다 먹었어. 국물은 안 먹네요. 국물이 원래 나 국물을 좋아하는데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언니 어젠가 냉몸이 국물 원샷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은하 언니 방에 들어갔어요. 버디한테 인사 한마디 없음? 방에 들어갔어요, 글쎄. 와, 너무 했다. 와, 진짜 은하 언니 생각한다. 안 들려. 안 들리나 보다. 아, 너무 맛있고 더워. 아유. 뭘 자꾸 머리를 가래? 왜 사람을 몰고 그래요? 이 주특기 살리라는 거 아니야? 응? 맞아. 응. 그러지 맙시다. 야, 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냐? 아이스크림 먹어라. 아,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해요? 아니, 소원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주문을 해서 사놨는데 자꾸 나한테 먹으래요, 그걸. 아니, 생각을 못하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산 거야. 그래, 근데 그거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거 알죠? 내가 제일 몰라. 많이 먹었어. 몰라, 안 줄던데?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언니도 많이 안 먹었어. 맞아. 와, 너무 맛있어.
끝. 뭘 황은비 또 먹어야 아무것도 안 먹었구만.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아 진짜 보디 승질나게. 은비 뭐 먹었어? 저는 그거 샌드위치 먹었어요. 샌드위치랑 아까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아, 잘 먹었어.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는. 끝났어. 다들 라면 먹는데. 아 진짜? 라면 먹어야겠대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귤도 먹어요 여러분. 뭐 먹어? 귤. 귤을 한번 먹어볼까요? 귤도 먹고 저기 황금향 저것도 먹어. 너가 방금 준 게 황금향이었지? 귤이요. 귤이었어? 응. 아 배 터지겠네. 아 청양고추를 하면 진짜 맛있는데 청양고추를 주문을 해서 먹어야겠다. 자 황금향을 까서 먹는 짠. 은비의 황금향. 나의 황금향. 얘를 손 부위에. 은비야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쵸. 넌 최고야. 근데 왜 때려요? 아니 토닥거림이야. 왜 때리냐고요? 토닥거림이라고. 왜 때리세요? 진짜? 아 얘가 잘 안 까지는. 맞아 황금이 잘 안 까져 이게. 단점이 있네. 까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이거 까고 나면 손톱 주황색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안 까도 이거 진짜 잘 안 이렇게 까지는데? 응. 이거 어머 잘 까는 팁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 칼로? 와 대박이야. 어 잘 까지? 이게 한 번 이렇게 길을 틀면 잘 까져. 응, 잘 까져. 처음이 어려워. 너도 한 입 할래? 아이씨. 그래 이거 진짜 잘 안 까져. 맛있는데. 은비 친구가 보내준 맞아 황금향. 오 마이 갓. 진짜 잘 안 까진다 근데. 너 여자친구 좋아해? 아씨.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아이씨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질문이니? 별빛같지 아이씨. I see that I see. 아 진짜 안 까져. She? I see that I see. 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겠지. 다 깠습니다. 좀 못나게 까졌지만 내 손때가 묻은 거 한번 먹어볼래? 아니 언니 못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근데 물 뚝 이렇게 떨어지면 웃기겠다. 제가 다 먹었어. 아, 은비야.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고마워. 먹어줬다. 고마워. 좀 짜네요. 이게 뭐냐면요. 황금향이에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 황금향에 소금 뿌려 먹은 것 같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이렇게 후식까지 잘 먹은 저의 브이앱이었습니다. 왜 저의예요? 저희의? 이게 언니 혼자만의 브이앱이었던 건가요? 아 웃겨. 지금까지 옆에서 쭈글거리고 있던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으이그 으이그 와 인성 여러분 글쎄 저 언니가 손을 닦고 저 뭐야 손 닦은 물을 제 얼굴에 뿌렸어요! 으이그 존나 세수 안 해도 되고 끝! 끝! 이제 우리 와 손 진짜 여기 보이면 안 되는 거 없지? 너무 더럽다던지 은하가 아까 먹은 떡볶이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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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도 맛있 아니 버디 어 버디도 맛있는 저녁 먹어요 빠이 열일해 준 신비씨께 감사를